아랍어로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과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기를 할 테니까, 감정을 제가 표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건지. 자.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기쁘다, 웃는다. 아, 웃는, 기쁘다. 기쁘다. 그쵸? 기쁘다. 아, 기쁘다. 야, 기쁘다라는 표현은 아랍어로 맙수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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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일 경우에는 맙수웃. 맙수웃. 맙수웃다. 에나 아를 붙여서 여성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 이 기쁘다는 거는 어떻게, 언제 쓰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요일마다 맙수웃. 일요일 맙수웃. 왜? 레쉬. 아샨. 저우 헬로. 저우 헬로.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배가,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분 좋아, 배가 불러서 기분 좋아 그럴 때는 자 기분이 좋다. 아나맙수웃. 아나맙수웃다. 너를 봐서 너무 기분 좋아. 그렇죠. 너를 봐서 기분 좋아. 이것은 소소하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요소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다. 자 남자일 경우 다시 한번요. 남자는 맙수웃. 맙수웃. 여자일 경우에는 맙수웃대. 맙수웃다. 맙수웃다.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기쁘다? 기쁘다. 그렇죠. 기쁘다. 기쁜 거는 좋은 거랑은 좀 다르죠. 기쁜 것은 어떤 일륜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막 넘쳐나는 감정이죠. 자, 이것은 파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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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파르한. R 발음이 있습니다. 파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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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일 경우는 파르한. 여자는 파르하네. 그렇죠. 파르하네. 자, 언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정도의 뭐 예를 들면 대학이 붙었다. 대학 입시에 붙었어요. 대학에 합격. 그리고 대학 다 가는.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 취업에 붙었을 때 아나 그티 파르한. 너무 기뻐요. 예! 다시 한번 또 문제를 맞춰 보세요. 화나. 화나죠. 화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뭘까요? 마세. 마세. 그쵸. 마세. 이건 아인이 들어갑니다. 아세.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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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마세. 이것은 내가 지금 화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여자일 경우는? 마스베. 마스베. 아나 마스. 아나 마스베. 뭐 텍스타스 때 택시사들이 막 너무 많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주로 요르단에서는 그렇죠. 택시 타면 진짜 앉아 많이 당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이렇게 물기도 하겠죠? 아 뭐죠? 슬픈 거. 자, 이 슬픈 것은 하진. 그렇죠? 하진. 자, 하진은 뭐 말 그대로 슬픈 거예요.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나 하진. 하진해. 인티 하진해. 인티 하진해. 인타 하진. 아나 하진. 하진. 여자는 하진해. 굳이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감정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또 맞춰보세요. 무섭다. 무섭다. 그렇죠. 무섭다. 자, 무섭다. 아랍어로 표현은 하이프. 자, 여기서 발음에 주의하세요. 하가 그냥 하가 아니라 하. 하. 자, 하이프. 하이프. 자, 후 발음도 있죠. 하이프. 하이프. 아나 하이프. 아나 하이프. 하이프.
아나 하이페. 하이세라고 해야 되나? 하예세라고 해야 되나? 별 차이 없나요? 차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오케이. 조금이 다른데. 나는 하예세. 그 제 발음을 따라하세요. 하이페. 난 배우는 사람이니까. 제 발음 따라하세요. 아나 하이페. 다시 따라하세요. 아나 하이페. 하이페. 아나 하이페. 하이페. 인티 하이페? 아나 하이페. 아나 하이페. 아나 하이.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자 이것은 이제 속상하다 그리고 삐졌다 서운하다 아쉽다 이런 감정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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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해. 왜 못 맞춰요? 자란. 자란. 요거는 이제 속상하다, 서운하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란. 자란. 자 여자는 자란해. 자란해. 남자는 자란. 자 이 자란은 저 설명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밥을 안 사고 아니 이런 이래서 서운하지 않나? 난 서운한데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지. 꼭 살게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뭐지? 이게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안 해. 이게 고맙다고 안 해. 그렇지. 이게 고맙다고 안 해. 그게 서운하고 또 이게 서운한 거죠. 근데 속상한 그게 서운한 게 심해지면 속상하고 그렇죠. 속상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면 속상하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쉬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으로 잘란. 잘란도 아쉬움을 표현해요. 제가 걱정. 걱정. 그렇죠. 걱정. 걱정도 잘란 하는 거죠. 사고 났대요. 누가? 아 진짜? 누가 사고 나서? 누가 사고 났대. 누가 사고 났을 때는 뒤에 이 잘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것을 붙여서 민 또는 알라를 붙여서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민. 그죠.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지? 부정적인 게 민. 그죠. 아나 잘난 민나. 잘난 민나 하면 너한테 속상해.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 이거는 잘난 민나.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악을 붙여서 남자 너. 잘란 민나 여자는 잘란 민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라 잘란 민니 너 나한테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있어? 디 잘란에 민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민니.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근데 걱정돼 잘 있니 괜찮니 사고 났어요. 아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사고 났는데 사고 크게 안 다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걱정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자란 알라 알라 해서 남자일 경우는 자란 알렉 자란 알렉 여자일 경우는 알레키 자란 알레키 자란 알레키 이거는 들으면은 고맙죠. 고마운 감정 생기죠. 근데 내가 걱정했어. 걱정됐어. 아나 자란 알레키 근데 자란 민나 아나 잘난 민나. 이러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살라메.